Times. 저는 그게 40만 명인 줄 알았습니다. 버즈피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4만 명. 아씨. 4만 명. 하도 안 오르길래 그래. 그렇죠. 40만 명이가 이렇게 힘든가 뭐 하여튼. 네, 저희 버즈비가 2021년 6월 7일 현재 기준 구독자 수 4만 26명으로 드디어 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게 우리가 작년 목표가 5만 명이었는데요. 택도 없었죠. 네, 올해도 아마 5만 명은 당연히 안 될 것 같고 진짜 정말 야금야금 늘기 때문에. 아, 그 뭐 꿈은 좀 크게 가지라 그러면 40만인 줄 알았다니까. 이게 저희가 이거 버즈비 TV 평생 하면서 실버 버튼 받으면 다행인 거야. 4.0만 명이 40만 명 아니야? 뭐 점 떼고 생각하시죠. 네, 편하게. 자, 그 저희가 지금 동영상 개수가 7,600개인데 5대1이야? 5대1? 7,6에 42, 7,5, 35 한 5.5대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동영상 대비 구독자로 따지면 진짜 효율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좋죠, 네. 차라리 이럴 거면 우리가 동영상 대비 구독자 수를 1대1로 만들겠다. 네. 영상 하나당 구독자 한 명, 아, 한 명 이렇게. 네. 해서 저희가 앞으로 3만 3천 개의 영상을 더 만들면 구독자를 따라잡을 수 있어요. 영상 개수가. 저희는 그것을 목표로 할 테니 네, 여러분들 최대한 열심히 도망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제 너무 오랜만에 앞자리가 바뀌어가지고 그래도 나름 축하할 일이 생기긴 했지만 그렇게 생각해보면 진짜 정말 이 채널도 징하다, 안 늘어. 안 되는 채널이야. 자, 이거 이것도 이거 몇 개 들어왔어요. 이것도 하나예요. 예, 이거 뭐 하나겠죠. 뭐. 시열로 보는 게 하나네요. 한 명을 위한 리뷰. 예. 네. 그리고 뭐 어차피 구독자 한 명이다. 아니 기타 산 사람이 한 명씩 구독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 그러면 기타 많이 팔았는데. 어? 4만 대나 4만 팔았어. 4만 대 팔았어? 좋네요.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구독자 여러분들 뭐 저희가 뭐 이렇게 맨날 모자라다고 좀 징징거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오랫동안 아, 입장을 바꿔봐. 아이, 그 10년 전 동안 이렇게 했는데 4만 명이 뭐야? 한 20만 명 돼야지. 이게 만약에 네. 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악기를 판매하는 업체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그냥 유튜브 채널이었으면 진작 망했죠. 망했죠. 네. 망해 없어진 지가 네. 오래지. 말도 네. 운영이 안 되지. 안 되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분들의 그래도 성원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계속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과 꾸준히 또 구독과 이런 것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만 명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는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97만 원짜리, 700만 원짜리. 아, 오진다 가격 진짜. 네, 깁슨 커스텀 잡 레스폴 엑시스 커스텀 에보니 핑거보드 글로스 피니쉬 같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한 대만을 위한 리뷰. 시리얼 넘버 CS000945 모델이고요. 이게 저번에 했었던 그 최근에 했었던 모델이랑 거의 스펙이 동일해요. CS901900이라는 모델이 있었는데 레스폴 엑시스 커스텀 피겨드 탑. 이거는 피겨 탑 아니고 플레인 메이플 탑이고요. 그리고 차이가 뭐가 있냐면은 브릿지가 이거는 플로이드 로즈고 그거 이제 튜너매틱 스타파 테일피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은 근데 그거 치고는 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격이 619만 원이었고 얘는 697만 원이고. 어우, 그래서 좀 차이가 좀 있기는 있네요. 자, 근데 이게 바디가 좀 얇은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그 아치도 거의 적용이 되어 있지 않고 네, 그때 얇은. 이제 엑시스 같은 경우에는 옆면 보면 44, 조감으로 보면 47까지 나오는데 아, 얘는 그냥 43 똑 떨어지게 아. 조금 더 얇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점수가 어떻게 나왔냐면 평균 점수는 80을 넘었어요. 우와. 선생님은 사운드 35점 주셨고 35에 가성비 13, 편의성 17, 디자인 17에서 총점 82점 주셨고 저는 33, 11, 17, 18에서 총점 79점을 드렸던 기타입니다. 자, 오늘도 과연 80점을 넘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가격이 거기서 또 거의 80만 원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펙 살펴볼게요. 697만 원, Made in USA, 전장 100cm, 무게 3.71kg, 두께는 43mm, 12프레트 뒷둘레 81mm고요. 투피스 플레인 메이플 탑, 원피스 솔리드 마호가니 바디에 니트로 셀룰로스 글로스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솔리드 마호가니 4개, 슬림 C쉐입 4개고요. 잘 생겼죠 여기? 네, 거기 중간에 이제 약간 그 오징어 가운데 뼈 들어가 있는 것처럼
약간 그 무늬 오징어 보면 예, 이런 거 들어가 있어요. 일반 오징어보다 좀 넓은 거. 그로버 키스톤 예. 네, 금장으로 6개 들어가 있습니다. 플로이드 로즈 너트에 네. 너트 너비 42.85mm, 솔리드 에보니 지판, 지판 공열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22 미디엄 점버 프렛, 그리고 픽업은 네, 490R, 498T 험버커 세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은 푸시풀이 예, 되어 있어서 네. 코일 스플릿이 되고요. 예. 그리고 네, 3웨이 네, 픽업 셀렉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플로이드 로즈 브릿지. 네.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팬더 튜닝볼브고요. 진짜 네. 그 뭐 야 홈 자 싱글 자 가운데 놓고 뒤 싱글 싱글 바꿔서 앞 싱글 쌍 싱글 뒤를 톤이 많아서 좋아요. 아, 네. 아, 아, 프론트 싱글 프론트 홈 확 바뀌네요 진짜. 좋다. 저는 이 커스텀 샵 모델에 그 스플릿 달려 나오는 거 대환영입니다. 대환영입니다. 네. 저도 예. 너무 좋습니다. 뭐 할 게 많아서. 깁스는 역시 마샬인가? 싱글. 쌍홈 압싱 압싱 뭐 인도말 같지 않습니까? 압싱 압싱 5톤 뒤싱 쌍싱 네, 정말 다양한 톤 가지고 있는 뭔가 되게 고마운 코일 스플릿이에요. 예. 듀얼리스트가
그렇습니다. 아유, 부들부들해. 네, 이, 정말 이 빠다 발라놓은 듯한 이 USA 특유의 네. 사운드 마샬입니다. 마샬. 아이고 좋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도 저번이랑 좀 차이점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기 위해서 플로이드 로즈에다 암을 장착을 해봤어요. 네. 사운드 한번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신나는 사운드. 됐어요. 네, 반주 무시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번엔 락 달려보겠습니다. 와우. 재밌어. 잘 들어봤습니다. 기타가 아주 재밌네요. 네, 이게 확실히 지난번에 예, 암이 있고 없고의 그 차이가 오늘 연주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결과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이건 암을 달아야지 좀 패션의 완성이 되겠는데요. 그렇군요. 이게 없으니까 되게 허전하죠. 이거 없으면. 네. 없으면 허전합니다. 탁 달아낼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암이 달려 있지만 가격이 좀 많이 비싼. 네. 네. 엑시스 커스텀 에보니 핑거보드 글로스 모델 같이 보셨고요.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암 깁스는 비싸. 암 깁스는 비싸.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직화 핫 깁슨 이렇게 드렸었는데 직화 핫 깁슨 플러스 금가루 이렇게 드렸거든요. 네. 이게 기타 사운드는 그 캡슐 커피를 그냥 원액으로 먹는 느낌 나요. 아. 굉장히 진하죠. 너무 진해갖고 막 아우 이게 너무 너무하지 않나 이 정도로 진해요. 그래서 금가루 이제 뿌린 게 조금 더 고급화 되어 있고 이제 예. 뭐 이런 그 플로이드 로즈 옵션이 있어서 좋긴 좋은데 사실 뭐 금가루 뿌린다고 해서 맛이 확 더 좋아지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서스테인은 늘어나요. 아, 네. 금가루를 뿌리면 음식의 서스테인이 늘어난다. 아, 그 참치집에서 그 금가루 뿌려주는 게 오래 맛있더라고. 오래 가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아, 소화를 방해해서 서스테인을 늘려주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과 사운드 차이는 크지 않으나 사실 그런 좀 보는 재미, 듣는 재미, 좀 더 옵션이 좀 풍요로워진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코어 드릴게요. 네,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3, 네, 가성비 13, 편의성 18, 디자인 16 해서 총점 80점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33, 가성비 12, 편의성 17, 디자인 18 해서 총점 80 나왔습니다. 항목이 다 다른데 돌고 돌아서 둘 다 80이에요. 평균 점수는 80입니다. 사운드가 선생님 뭐 이게 시리얼 바이 시리얼이다 보니까 뭐 같은 계열이라고 하더라도 좀 점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600만원대 초반이었던 지난번에 이제 그 플로이드 로지가 아니었던 모델이 선생님은 사운드 점수 35로 더 높았고요. 얘는 오히려 33으로 좀 내려왔네요. 그게 좀 깁슨다웠고 이건 좀 너무 볼드해서 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시리얼 바이 시리얼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의 범위가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어쨌든 역시나 80점으로 커스텀 샵은 기본적으로 뭐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해도 이 사운드 점수에서 네, 거의 뭐 멱살 캐리를 하기 때문에 사운드가 끌고 올라가서 어떻게든 80점까지 가까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오늘의 커스텀 샵들도 전부 다 80점에 도달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가격이 더 비싸집니다. 이거는 가성비에서 좀 많이 까먹을 것 같기는 해요. 1950 레스폴 스탠다드 리슈요. 또 749만원. 그렇습니다. 왜 59는 잠자고 일어나면 오르죠? 그렇죠. 네. 다음 시간에 5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5만!